수행평가 어디로 갈지 정했어? 아니 애들 별로 안 가는 데로 가는 게 유리하려나? 정영주! 무슨 일이야? 이재희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. 이사장이 뭐라는데.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대? 아니 뭐 별일 없었고 그냥 돌려받을 것만 받고 왔어. 그 열쇠고리? 아 얼마 전에 공기준이 교무한테 달라고 하는 거 들었어. 찾아서 돌려주려고 했다던데. 너한테 중요한 거라고. 이사장이 네가 화분 던졌다는 거 알았다고 해도 이제 와서 당장 어쩌진 못할 거야. 그러니까 너도 당분간 학교에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어. 그 말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? 어? 어. 강서영, 너 그만 얽혀.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. 내가 알아서 해. 진심이야. 나 먼저 간다. 세연아. 또 왜요? 너 쟤랑 아직도 사귀는 거야? 아, 왜 이렇게 오래 사겨? 아무리 봐도 별론데. 좀 질리게 생긴 것 같은데? 언제 하실 건데? 안 헤어져요. 아 대체 왜? 아 공기준 저거 씨. 웬일이야? 이 시간에 다 보자고 하고. 할 말 있는데.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. 뭔데? 내일 아침에 하지 왜? 예. 그만하자. 뭘? 가짜로 사귀는 거. 그래. 그러자. 어차피 경진대회도 끝났고 이사장도 네가 화분 던진 거 알게 됐다며.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네. 아니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. 됐어. 다른 이유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래. 애들한테는 네가 찬 걸로 해. 그게 뭐가 중요해. 마음대로 생각하게 둬. 할 말 다 했으면 갈게. 그 알바 가는 길에 저녁 먹으러 들러? 이상한데? 왜 위로해주는 느낌이지? 아니야, 그런 거. 간다. 너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. 서영아 사랑해.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봐.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. 왜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. 뭐 하는 거예요? 이벤트 서영아 이제 나 좀 봐주라. 그때 걔랑 헤어졌다며. 아? 싫다고요. 서영아 뭐야. 싫다잖아. 네가 뭔데. 너 서영이랑 끝났다며. 아 지성아 너 얘랑 끝난 거지.
야, 비켜. 마지막 경고야. 그만해. 알겠어. 강서영! 왜? 괜찮냐? 응, 괜찮아. 앞으로는 나설 필요 없어. 신경 안 써도 돼.